이 원래가 한번 잘 아시겠지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은 다 대학의 캠퍼스가 아름답습니다. 그거는 모든 교수들이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. 맞습니다. 예. 그러면은 우리 대학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까지 너무 등한시해 왔습니다. 그래서 이 캠퍼스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 것은 이 본부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의 그 해야 할일 중에 하나로 일단 생각을 했고, 그래서 이제 그 캠퍼스를, 근데 아름답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, 많이 알다시피 했었죠. 우리 그 제가 있었을 때는 뭐 코로나 사태도 일어나고 뭐 네, 학교가 굉장히 그렇죠. 재정적으로 네, 아주 어려웠습니다. 바쁘셨는데. 그래서 뭐 기부를 좀 받아서 했지만 지금 같았으면 오히려 더 예쁘게 더 잘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,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물톤에 살아남은 도시이셨죠. 예, 그러고 뭐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, 그래 많은 사람들이 뭐어 저게 우리 좋은 앞으로도 좋은 캠퍼스를, 아름다운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좀 서로 경주해야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원래 이렇게 화초 키우고 이런 거 좋아하시죠? 우리 보통 사람들이 다 동물보다는 식물학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? 그 거울못 이렇게 그 봉사를 돈뭐 거의 안 우리가 거의 안 들고 드시고 했습니다. 하시고 또 조각품도 갖다 놓으시고. 거기에 거울못도 우리가 이렇게 아다시피 그 당시에는 좀 부들로 돼 있었거든, 그죠? 그렇죠. 근데 우리가 그걸 걷어내고 보니까 밑에 청석에 그대로 물을 넣어놨었습니다. 그러니까 청석으로 물이 다 빠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안 되죠.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학교 그 밑바닥을 시멘트로 하면은 시멘트도 엄청 들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물이 또 썩을 수도 있습니다. 화학적으로 예. 만들었죠. 그래서 저희가 선택했는 방법은 그 밑에 지역을 소위 그 논으로 만들었습니다. 논으로. 그러니까 뻘로. 뻘로. 그러니까 진흙을 넣어서 논으로 해서 물이 밑으로 안 빠지도록. 그래서 지금도 그 방법이, 그러니까 나는 아주 잘한 게 아닌가. 그렇게 전혀 저기 뭐 환경적으로도 좋고, 그래서 그 지금도 좀앞어이 지금도 그내 생각인데, 거기에 바닥에 모래와 자갈을 좀 넣으면 그 물이 부유, 그러니까 거기 부유물이라서 부유물이 아니고 논의 그 물이 진흙이 위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모래를 좀 깔고 자갈을 깔면은 물이나 깨끗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아마 기회가 있으면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그 학교 전체를 그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만드시고, 특히 예술에 관심 많으시죠? 아,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 지금 여기 방에도 그림이 예, 그 그림 뭐, 우리 모두 다가, 모든 사람이 다 그림 좋아하지 않았습니까? 특히 좋아하시고, 또뭐 예술과 지원도 하셔가지고. 저도 그 학교에 있을 때도 무슨 이렇게 그 조각 작품을 만들 걸어 놓으시고, 지금 그거 여기 와 있는 것 같은데. 아니, 저기 원래 내 건데, 그렇죠. 학교에 또 동일한 걸 빌려준 거지. 아, 그러셨습니까? 지금, 저기 있잖아요. 오븐에 나 IT, 오븐에 그루트 하는 걸 프로젝트를 누가 하더라고요? 아, 그래요? 유명한 사람, 아니, 미국에 지금 최근에 뭐 엔비디아가 어디서 하는 프로젝트가 내 회사 이름을 잊어버린 그루트 프로젝트가 있는데, 근데 그루트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정문 앞에 옛날에 그 당시에 와그 조각 그 갖다 놓은 게 그루트였지 않습니까? 그제 와그 그루트라고 왜그 나무 잎을 나무로와 그 나무 스킨으로 그 나무 껍질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. 예, 그게 말이었던가. 뭐뭐뭐 그제 사람이 그제 그거는 그렇게 좀더이 거기 학생들도 우리 학교 학생들 굉장히 창의적인 학생들 많기 때문에 좀더 학생들한테 있잖아
좀 그 기회를 많이 주면 학교가 아주 더 예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 학교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부터도 예술을 그림 좋아하셨어요? 우리 거기에서 방금 이야기했어요. 성공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. 두 가지 합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거는 스킬이 좋아야 되고 스킬은 실력이 좋아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. 스킬이 좋아야 되고 또 럭이 좋아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런데 이 학생들이 내가 보건대는 영남대학교 학생들은 이 스킬도 중요하지 스킬 어느 정도의 스킬 더하기 럭이 필요한 곳으로 집중적으로 배치하면 좋습니다.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 이래 되는 겁니다. 이 스킬이 좋은 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가는 스킬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이 고시를 된다든지 의사가 된다든지 시험에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우리가 운동으로 치면은 100m 달리기, 그 테니스 뭐 이렇게 규격이 딱 정해진 거 있잖아요. 이러한 게임입니다. 이러한 게임은 영남대학교 학생도 잘할 수 있지만 더 좋은 대학에서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막 붙으면은 스킬로 붙어보면은 우리가 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. 학생들이 그런데 이 럭은 있잖아요. 자다가 깨어나서 갑작스럽게 행운이 오는 게 아니고 럭을 잘하려고 그러면은 시행오차를 많이 겪어야 됩니다. 그 시행오차를 많이 겪으려면 그 학생이 자유로워야 되거든요. 이 그래야 이것저것 해보지. 이것저것 해보는 거 우리를 운동으로 치면은 이 성공은 골프에서 해당되는 겁니다. 골프라고 하는 걸 알다시피 한 번 떨어진 데 다시 공이 안 떨어지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골프는 타이거 우즈가 세계에서 제일 잘 치지만은 5분에서 우승을 했어요. 다음 대회에서 우승 절대로 못 합니다. 그렇죠. 그러고 테니스 예를 들어서 그 뭡니까 뭐 그 달리기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우사인 볼트는 5분에 우승하면은 다음 그게 100m 경주에서 무조건 우승합니다. 그렇지. 이게 우회대로 가면은 그 가는 그게네 이렇게 규격이 정해진 운동장은 그 친구가 뭐 배탈이 났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한번 디비지지 그 다음에는 안 디비집니다. 그런데 또 2등이 1등을 따라잡고 한번 꺾었잖아요. 일마 1등이 그러면 1등은 다시는 그 2등한테 못 이깁니다. 이래 테니스도 그렇습니다. 테니스도 1등이 계속 1등을 하다가 1등이 꺾여지잖아. 그러면 그 친구가 다시 이제 새로운 챔피언이 됐지 못 꺾습니다. 이 규격이 돼 있는 운동장 게임은 그렇습니다. 그런데 규격이 안 돼 있는 운동장 있잖아요. 이거는 골프는 굉장히 자유로운 운동장인데 규격 운동장이 없어요. 이런 게는 이거를 잘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운이 좋아야 되고 그 운은 바로 시행오차고 시행오차는 자유에서 나옵니다. 그래서 영남대학교 학생들은 여기에 굉장히 강한 겁니다. 여기에 굉장히 강해서 그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좀 창의성을 좀 이렇게 교육하도록 해야지 됩니다. 그 답이 또 어디 있느냐 하면은 영남대학교, 내 지난 옛날에 그 학교에서도 그런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영남대학교 교수, 졸업생 중에도 부자가 많습니다. 그 부자가 바로, 이게 트라이얼 에러가 바로 이 사업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. 그러고 저기 고급 공무원보다는 또 많지만 그 선거에 이기는 사람이 많잖아요. 그게 바로 이 시행 오차에서 나오는 거잖아요. 그래서 영남대학교 우리 교수들은 학생들의 그런 걸 좀 이렇게 살펴봐가지고 공부로 잘할 수 있는 사람 열로 보내고 그 다음에 시행 오차를 겪어서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은 그쪽으로 좀 갈 수 있도록 그래 우리가 교수가 좀 그게 좀 아니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교수가 좀 하기가 좀 번거롭겠지요. 그렇지만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서 학생들을 잘 배치시키면 굉장히 좋다. 제가 그 어디 가니까 그 뭡니까 그 뭐 담배 인상 공사 그 뭡니까 그 뭐 KTNG KTNG 우리 그 농대 나왔더만 사장님. 아니,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렇게 돼 있잖아. 원예강은 그 출신이더라. 어? 그러니까 다시 근데 그런, 어쩌면 영남대학교 출신자들은 그런데 맞을런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.
너무 공부 위주로 우리 학교 곳에 가는 것도 좀 문제 아이가? 난 그런 생각이 나는 평소에 갖고 있었습니다. 그렇죠. 학생들에게 좀 자유를 주면 좋겠다. 근데 점진적으로, 근데 교수들은 이게 아까도 했던 그 성공 방정식에서 스킬에 성공하는 사람들이거든. 그렇죠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 럭에 대해서 잘 몰라. 몰라. 응? 그걸 좀 생각을 해줘가지고 그게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데 우리 학교는 거기에 속한다. 그래서 우리 학교는 그렇지만 이게 다르잖아요. 우리 학교는 우리나라는 부모가 자식들한테 한 교육시키는 게 뭐냐 하면은 야 아버지가 다 교육, 부모가 다 교육시킵니다. 의사 되라 뭐 이래되라. 근데 미국의 교육은 우리 자식이 야 니 스티브 잡스 되라 하지 누구 뭐 학자 되라 한 소리 안 하잖아요. 그게 그 말이잖아. 예? 그런데 영남대학교에 입학했는 모든 학부모들의 상당수나 부모가 뭐라는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그리고 대학에서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은 야 아들 보고도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. 야 이제 내가 니를 이제 등록금도 대줬으니까 니 할 길 니가 알아서 가래 이런 이야기를 하지 학자 되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니야 니 할 길 니가 알아서 가라. 그러면 그 아도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. 그래서 대학교 들어온 이래로 내 할 길을 내가 왜 하면 좋겠는지 지도 고민하고 있는 놈들인 거야.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무시하는 거잖아. 근데 또 막상 졸업하고 나서는 대부분이 자기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저기에 럭이 이렇게 작동되는 그러한 시행 오차 쪽으로 취업에 가는 게 사실 아닙니까? 어? 그래서 좀 우리가 학생들을 좀 그런 쪽으로 어?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그리 하려고 하면 왜 하면 되느냐 하면은 수업을 할 때 학생들한테 공모전을 나가라 한다든지 또 뭡니까? 회사에 인턴으로 가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사회의 그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좀 푸시할 줄 필요성이 있는 거지. 우리는 그게 좀 너무 학생들한테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것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스로. 내 말이 맞는지 뭔지 나도 잘 모르겠다. 맞는 말씀입니다. 그런데 이제 가르친 교수가 그걸 안 해봤으니까 몰랐어요. 그래서 안 해봐가지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.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. 그죠? 어?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은 그 뭐 내가 저기 이제 영천만 봐도 영남대 대단한 게 있지 않습니까? 영천에서 특히 영남대 많이 갔을 거거든. 그런데 영남대 학생이 잘했습니다.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까지 또 영남대 잘해왔어요. 근데 앞으로 더 잘하려고 그러면은 좀,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진출되면 좋지 않습니까? 난 좀 각 가마다 그 실용학문을 좀 더 해가지고 사회에 그런 쪽으로 좀 더 많이 나갔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게. 저는 네. 그 네. 대학원생들이나 학부생들이나 교육시킬 때 그런 쪽으로 교육을 좀 많이 시켰습니다. 난 그런 쪽으로 시켰습니다.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. 그죠?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. 아마 그런 경험, 예, 선생님들도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은데, 우리와 거기 공과대학에 있는 아들한테 와, 그 장학금 같은 거 줘야 되지 않습니까? 그죠? 그 등록금 주잖아요. 그럴 때 내가 왜 했느냐 하면은 학생들 보고 내가 이렇게 옵션을 두 가지 줬습니다. 하나는 야, 내가 니한테 5분 학기 등록금 대줄 수 있다. 두 번째는 니 그 등록금 예를 300만 원에 칩시다. 300만 원 가고 니 일본 가서 석 달 살기. 어느 걸 선택할래? 그거는 니 뭐 그 전에 돌아오면 내한테 변상해야 돼. 그러니까 석 달 살기 한 달에 100만 원씩. 그러면 니 일본 가면 억수로 뭐 찌들찌들하게 살아야 될 게인데 그렇지만 니 일본 가서 5만 거 다 돌아보기. 이렇게 했을 때 학생들 중에서 절반은 다음 학기 등록금으로 받았고 나머지 절반은 그 1번 갖는 학생들이 있습니다.
그리고 몇 명이나 상당히 많이 있어요. 그런데 그 학생들이 지금 와갖고 내한테 딱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은, 아이 교수님, 내가 그거 전에는 난 도메스틱이었습니다. 그래 가지고 내가 일본을 가가 보니까 그때부터 내가 인터내셔널로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그 학생들이 다시 돌아왔잖아요. 돌아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마군 일본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. 그러고 나서 다음부터는 미국으로 갔습니다. 어?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도 박사 받고 또 미국 회사에도 댕기고 있잖아요. 그래 갖고는 그들이 또 돌아왔는 친구들은 또 각 회사의 국제 팀에, 사업팀에, 무역팀에 이런 데 다 올라 승진 데가 있고, 그 당시에 안 갔는 친구 있죠? 다 지금도 저기 도메스틱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. 그렇게 다시 말해서 학생들에게도 그와 같은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. 그게 내가 해봐서 압니다. 그거 그런 프로젝트를 교수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남아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혹시 프로젝트가 있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무조건 등록금만 줄 게 아니고 옵션을 가해보면, 이런 저런 갔잖아요. 상당히 그것이 효과가 있습니다. 혹시 특별히 뭐 기억에 남는? 아니, 그리고 우리 연구실 출신자들 다 잘 돼 있는데요. 거기에 그 뭐 다 잘 돼 있다 하면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만, 거기에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그 뭡니까 홈커밍 데이를 합니다. 네. 화공과에서 유일하게 홈커밍 데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제 연구실밖에 없습니다. 그러고 전부 다가 그게 반도체 공장, 디스플레이 공장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 삼성부터 해서 쭉 다 있고, 외국에도 뭐 중국이나 뭐 미국에도 뭐 있고 뭐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. 이들이 제가 보건 데는 그렇습니다. 이 세상에 공부 못하는 친구가 두 가지 중에 한 개라고 생각했습니다. 옛날부터. 한 개는 뭐냐면, 막 처음부터 공부를 못해. 머리가 안 돼. 그런 게 하나 있고, 또 하나는 왜 공부하는지를 몰라서 못하는.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몰라서 못하는 그런 친구가 많았어요. 예? 그런 친구들은 좀 잘 이렇게 가르치고, 이렇게 하면은, 그게 충분히 자기가 일을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그거를 교수들이 안 하고, 교수들은 뭐, 예를 들어 대학원수는 뭐, 완전히 학생들을 뭐, 저기 뭐, 실험만 시키고, 뭐,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마시고, 학생들이 좀, 어떻게 생각을 해내는지에 대해서, 이런 교육이 좀 필요로. 그러면 이제 교수는 그 대신 단점이 뭐냐. 그리 하면 논문을 많이 못 씁니다.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. 근데 어떤 그 단점을 좀 참는다면, 거기 학생들을, 영남대학 정도는 충분히 난 좋은 학생들을 배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내 그 한 제자 중에 하나가 영천에 여기 막 이거, 내가 여기 있다고 해서 온 게 아니고, 영천에 공장에 하는 애가 하나, 저 있는데, 그 학생은 제 방에서 나와서 한 번도 회사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.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연구실에서 화공약품 개발했는 실력을 팽창시켜가지고, 지금도 지는 그 화공약품을 계속, 연구 개발해서, 그걸 지금까지 팔고 있습니다. 그래갖고도 공장도 뭐 몇천 평짜리 공장 갖고 있습니다. 대단해요. 그건 한 번도 누구한테 거기서 공장을 기술을 갖고 온 게 아니고, 자기 손님은, 이 친구가 납품하지 않으면 그 공장도 못 돌아갑니다. 그리고 우리 방에서도 1년에 뭐 한 500억씩 파는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. 그러면 그런 친구들도 상당히 대학에서 우리 그 학부 시절에 학교 다닐 때 석사 박사 할 때 그런 우리 실험실에서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? 그거를 좀 하고 그다음 회사에 가서 좀 배우고 다시 돌아와서 뭘 한다든지 뭐 이런 거. 그래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나는 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이런 예가 있습니다.
제가 그 중국 학생이 있었습니다. 근데 내가 보건데 우리 영남대학교 그 공과대학에서 말입니다. 그 중국 학생, 예를 들어 다 중국말 딴 대학에 와서 마찬가지입니다. 왜 우리나라에 왔었겠소? 그들이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왔던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지요? 그러면은 그들의 코리안 드림은 한국 기업에 취직하는 겁니다. 이게 국가가 원하는 거고, 그 개인이 원하는, 우리나라도 어주의 떠주의 이민받을 것 같으면 그만하고 받는 게 낫지. 그지? 네, 그런 사람 받아야죠. 그런 사람 받아야 되잖아요. 근데 우리 학교 공과대학에서 많은 교수들이, 그 많은 중국인들이나 외국 학생들이 왔단 말입니다. 근데 그거를 그 아들을 전부 교육시가 전화로 다 보냈잖아요. 난 거기 참 그거 했었어요. 그 나는, 예를 들어서, 걸마, 우리 방에 있는 걸마, 그 친구를, 우리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, 제가, 그게, 지금 코롱 차장입니다. 자, 이러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면은, 코롱 정도도 큰 회사입니다. 그죠? 그런데, 중국말을, 그 지금 중국 학생입니다. 중국말을 할 수 있는 엔지니어는 야 말고 없습니다. 코롱 정도에도. 그러면은, 대중국, 아니, 협상을 해야 돼. 무역뿐만 아니라, 뭐, 기술이 왔다 갔다 하니까 협상을 해야 될 때, 이 친구는, 거기, 코롱, 그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일을 지가 다 또 해가지고, 한 2주에 한 번씩 중국 갈 깁니다. 그러니까, 코롱을 위해서, 그죠? 한국 회사를 위해서 중국에 이야기를 할 수 있고, 근데 일반 사람들은 왜 돼 있느냐 하면은, 그게 중국말은 잘할 수 있는데 엔지니어가 아니잖아요. 그게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되잖아요. 그리고 프리젠테이션을 하는데 일마 이거 눈에는 그게 다 틀리는 거야.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그 뭐 기술 그 뭐 문자 써갖고 되겠습니까? 이게 모교가 영남대학교임을 잊지 말도록 그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닌가. 그래서 대학에서도 전체적으로, 그, 요새는 인터넷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뭡니까, 이거 졸업식 망들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.